사람이란 말이여 한번 뜻을 세웠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갈 끈기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 아 이렇게 용맹이 없어서 어디 말이 되냐고 이것이 말이. 이 아버지 말이 틀린 것이야 싶어? 그럼 더 말해봐. 이 아버지 말이 틀렸냐고. 학교 졸업한 지 몇 년이나 되는데 식구들한테 계속 패만 끼치는 것 같고 또 기남아 그 말은 틀렸어. 아 남도 아닌 식구 간에 폐가 무슨 아 참 그럼 참 못났네 시방고. 아니 누가 너한테 눈치라도 주더냐. 아 그 알량한 용돈 좀 준다고 후남이가 무얼이야. 그 핑계 대지 말어. 사나이란 말이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핑계를 대는 법은 아니여. 그렇습니다. 핑계가 아니고 제가 지쳐서 그럽니다. 뭐시여 지쳐? 아 남들은 10년 내서 성사한 사람도 있어. 무슨 지쳤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지방? 제 얼굴 좀 봐요. 지치기도 지쳤지. 그 시끄러 그때 임자도 그 태도부터 고쳐야 돼. 귀남이 말이라면 무조건 오냐 오냐야 이건. 아유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요. 글쎄 이따문지 못해야 그래요? 아유 왜 소린 지르고 그래요. 말로 풀면 되는 일. 이것이 말로 풀어질 일이여 시마. 오장육부가 확 뒤집어 지는디. 아니 무슨 얘기야? 가만히 좀 있어봐요. 그래 귀남이도 또 말해봐 한번 다시 말해봐. 기남이가 안방에 있나 봐요. 에이 가만 있어봐. 그래요. 그러면은 시험 그만둔다 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야 시마? 말해봐 규남아. 취직 시험을 봤으면 합니다. 어째 그 사나이 그릇이 어째 그 모양이냐 시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야 유마 니는 이 이만복이 10대 독자요. 너 남들하고 달라. 너 그것도 몰랐더냐? 아휴, 이렇게 이 아버지 실망시켜도 되는 것이 시마? 어? 요만 이래 두 손 들고 나가 답받을 수 있어.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럼 참말로. 어? 처음부터 저한테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였습니다. 적성? 지금 무슨 소리야 시방? 아 적성 적성이 무엇인디? 귀남아 아, 네 아버지가 좀 알아듣게 얘기해. 아 시끄러워. 아 누가 그 말 몰라서 이런 거죠? 무식하고도 구부러져 가만히 있어야지. 야 이놈아 너 그럼 왜 애초 처음부터 왜는 말을 하지 않았어? 아 언제 당신이 귀남이 말을 듣기나 했시오. 가만 입 좀 다물고 있으라니까. 나가 걸고 있어. 아 다 나가 떨어. 지지리도 못 낳는 것 같으라고 정말. 시험 그만두고 취직 시험 보는 것도 좋을 텐데 저러고 소리부터 질러대니 누가 당해? 판검사는 천한 꿈이 아니야. 아버님 꿈이셔. 그러니 기남이가 아버진 아니잖아. 전들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마음을 먹었을까. 딱 해죽겠네 진짜. 에이 사람이 이번 시험은 꼭 패스할 거라고 말이야. 온 동네 그렇게 떠들고 다니셨으니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성질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뭐 어때요. 하다 안 되면 길이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닐 테고.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처남이 안 됐어. 아 내가 진작 얘기했잖아. 사내 자식은 우리 장모님처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응? 아니 법대 가기 싫으면 싫다고 진작 얘기했어야지. 기남이한테 좋고 싫고가 어디 있었게. 어머니는 맨날 기남이 감싸고 아버지는 이래라 저래라 무조건. 에이
정말 죽을 맛이겠다 우리처럼. 왜이자니? 안녕. 뭐하니? 뭐하는 거니? 이력서냐? 학교에 갔었어요. 교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셔서. 어딘데? 어디든 전 일을 할 거예요. 교수님이 추천하신 데라면 아마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데일 거예요. 취직이 된다고 해도 몇 달 안 될걸? 시집 가야지. 엄마는 참 이상하세요. 아마도 저 시집 보내고 나면은 엄마 할 말씀이라면은 요만큼도 없을걸요? 그건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마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을 거니까. 엄마. 왜? 선생님 들어와서 하시면은 엄마가 잘 좀 해드리세요. 잘해주고 말고 할 게 어딨냐.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선생님은 싫다는 걸 이모가 우긴 거래요. 아이고, 속 보이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싫으면 직한 장만할 형편도 못 되면서. 네 이모 여태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집안일이나 시켰는데 남의 집에 방 한 칸 얻어서 살 거 생각하니까 딱 해서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엄마가 살림하시겠네?